만리포에서 의왕까지 대략 6.5km를 서브레이싱 투어를 시작할까 합니다. 아침에 일찍 트럭을 의왕 태안 서핑클럽에 갖다 놓고 만리포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클럽 회원과 만리포를 출발해서 의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색도 좋고 물도 잔잔하고 빗방울은 조금씩 내리긴 하는데 자 출발 으쳐쳐쳐쳐 으쳐쳐 으쳐 그죠? 여유 있게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네. 지금 남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남풍이 느껴지는데 낭새섬 끝쪽으로 천천히 밀려가고 있습니다. 만리포의 아침 풍경이 좋네요. 저쪽 앞에 보이는 섬은 울도입니다. 북쪽 군도에 속한다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패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다가 잔잔해서 패들보드 타기에 좋겠네. 서핑은 좀 그렇고 큰 배가 하나 지나갑니다. 기럭지가 한 100m는 넘겠네. 레이싱 보드는 좀 빠르게 땡기면 시속 8에서 10km까지 가능한 속도를 냅니다. 적당히 물이 들어올 때 만리포에서 의왕 투어를 하면 론칭하거나 랜딩하는데 어렵지 않고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다라는 조건이 되네요.